안녕하세요, 모둠차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6일, 이번 영상은 9월 27일에 인베즈 사이트에 있었던 올라왔던 카누가 오더는 많이 받아놨는데 역풍은 여전하다라는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먼저 보면 카누는 엄청난 수주 잔량을 가진 회사이고요, 백로그 그리고 7억 5천만 달러의 약속된 주문을 가지고 있고 30억 달러의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역풍은 현금 문제죠. 자, 본문 살펴보면 카누는 현재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올해 62%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카누가 목표하는 바는 고품질 유틸리티 차량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월마트, 지바 및 킹뷰와 같은 회사로부터 엄청난 주문을 받았는데 약속된 주문은 18,000대의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선주문에 대한 속도를 늦추기도 했는데요. 토니 아킬라 CEO가 예전에 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차량을 빨리 만들 계획이 없다, 제대로 잘 만들어서 내놓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차량을 만들어서 불량이 나서 리콜도 했었죠. 그러니까 불량 없는 차량을 제대로 잘 만들겠다,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천천히 만들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생산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카누는 오클라마 공장에 있는 제조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공장은 연간 2만 대의 차량을 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좋은 회사이지만 문제는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기업의 자본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카누는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 파이프를 결합하여 2분기에 1억 3,200만 달러를 조달했고, 그런 다음 상반기에 1억 2,950만 달러를 운영에 사용하면서 500만 달러 현금과 등가물을 확보하여 분기를 마감했고, 최근에는 전환 우선주 계약을 외국 기관 투자자와 맺었다고 했죠. 또한 카누는 하반기 조정 에비타가 마이너스 1억 2천만에서 1억 4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카누는 이러한 성장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우선주 계약 체결했고,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강한 약세 추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은 62% 정도 올해 하락을 했고 지금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 카누가 이 횡보 추세를 끝내고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뭐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양산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성 있는 회사로 갈지가 문제인데, 카누 앞날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